지훈이 자격증 딴 거 도둑집에 선생님들에게 숨긴 것 때문에 선생님 걔는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오해하실 분 아니야. 나 선생님 믿어. 나도 살면서 사람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치? 아, 아까워. 아니, 무슨 뭐 아는 교수님 소개로 왔다면 전화해서 물어봐. 왜 그랬나? 물어봤지. 근데 왜 그냥 그렇게 나가셨는지는 모르시겠대. 근데 누구래? 어, 그 은성대학 조속과 교수님 그 사모님이래. 교수 부인이시래? 아, 거기까지. 아, 아까워. 아니, 근데 왜 날 보고 도망을 치시지? 내 결혼식에 왔었을 때도 얼굴만 팅 내밀고 구경만 하더라니까? 그래? 왜 그러셨지? 야, 아, 너 그 저기 하객 사진들 거기서 한번 찾아보지 그랬어. 결혼식 날 엄마 쓰러지셨잖아. 사진 못 찍었거든. 야, 근데 그 민서 학생은 어? 네 전화번호는 왜 딴 거야? 아우, 진짜 요즘 어린 것들 왜 이렇게 눈이 높아. 아, 유부녀인데. 아, 참나. 아. 네, 왜 도망가셨을까? 왜 그랬어요? 입장하기 전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누굴 잘못 봤길래 신랑 입장을 못해요? 옛날 일? 날 낳아준 사람이야. 아! 응? 왜? 뭔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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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설마 아니겠지. 아, 몰라. 아, 머리야. 아, 어, 머리 아파. 어, 머리야. 어, 생각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혹시 조민선 박사 못 보셨... 아, 저기 있네요.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민선 씨, 대답 안 할 거예요? 어떡할까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할래요? 아님 나 이대로 뒤돌아서서 갈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어제 그렇게 보낸 게 걱정도 되고 미안해서 아침에 일찍 구미 공장 갔다가 바로 이리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멀게 느껴지네요. 왜 그러죠, 우리? 알았어요. 아니, 말을 안 하니까 대충 표정으로 눈치챌게요. 조지 씨. 안 돼요. 뭐가요? 헤어지면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민선 씨 퇴근하기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어요.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식사도 하려고 했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갈게요. 전화 드릴게요. 알 거예요. 나한테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 예, 알아요. 조민선 박사. 네. 산마트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 기대들도 크신 것 같고 어깨도 무거워지는데 말이야. 정작 연구 당사자는 결혼 및 퇴사, 따라서 연애 사업이 바쁜 나머지 연구 진행에는 무관심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 알아주기 바란다. 제가 연구 진행에 무관심한 일이 뭐가 있는데요? 뭐야? 어제 관능평가 1차, 2차 진행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갔습니다. 회식은 일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냐, 너? 무단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일 마친 거 확인하고 허락 받고 나갔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나 정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 그러셨어요? 조 박사님. 나 정말... 너한테 그동안 온갖 정성 쏟아부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 그러게요. 왜 그러셨어요? 조 박사.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과장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그만둔다고 막 나가는 거냐? 너 지금 말버릇이나 태도 왜 그 모양이야? 과장님이야말로 저 일 그만둔다고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조 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요? 아 정말 왜들 이래 진짜. 아니 나 숨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여기 임산부 있거든? 내 앞에서 어떻게든 이래 진짜.